뇌졸중의 중요한 증상으로 삼킴 장애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혹은 음식을 먹고 나서 기침이 나거나 잘 삼켜지지 않고 혹은 식사 후에 목소리가 신목소리로 변하는 경우에 그리고 음식 섭취 후에 입안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남아있거나 그리고 음식 먹은 후에 목 안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에 삼킴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외에도 식사를 하거나 식사 후에 침을 많이 흘린다든지 식사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식사 후에 구취가 심해질 때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삼키는 능력에 따라서 음식의 점도를 조절해 흡인 위험을 줄이고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 주스, 우유 등 액체는 흡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점도 증진제를 이용해 섭취해야 합니다. 신맛이 강한 음식, 자극적인 음식, 입천장에 달라붙는 음식, 기름진 음식,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게 좋고 실온 상태의 부드러운 음식이 좋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허리를 쭉 펴고 똑바로 앉아 머리는 가운데 바르게 턱은 아래로 향하도록 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경우에는 침대 머리를 올리고 베개를 등 뒤에 받쳐 90도 각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음식을 드실 때는 고개를 숙인 상태로 드시는 게 좋고 식사 중에는 머리를 뒤로 젖히지 않도록 합니다. 식사 전후 15분에서 30분 동안은 앉아있고 식사 시간은 30분에서 45분 정도로 충분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식은 마비가 오지 않은 쪽에 혀 뒤쪽에 놓아주고 입안의 음식을 완전히 삼킨 후 다음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보호자는 식사 동안 흡인 증상을 잘 살펴보고 입안에 음식을 물고 있다면 손가락으로 환자의 뺨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거나 살짝 밀어줍니다. 입안에 음식물이 남은 경우 젖은 거즈로 입안을 닦아주고 물은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찬 스테인레스 스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삼킴장애 환자의 재활운동으로 먼저 안면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눈썹을 위로 올려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 봅니다. 눈썹을 찌푸려 보고 코에 주름을 만들어 봅니다. 두 눈을 꼭 감아보고 두 눈을 오른쪽 위로 올립니다. 이번에는 두 눈을 왼쪽 아래로 돌려봅니다. 입을 꼭 다물고 비, 피 소리를 내봅니다.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보고 입을 최대한 앞으로 내밀어보며 아랫입술을 앞으로 내밀어봅니다. 입꼬리를 위쪽으로 올려 웃는 표정을 지어보고 입꼬리를 아래로 내려 슬픈 표정을 지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턱을 앞, 양옆, 뒤로 움직여봅니다. 다음은 구강 운동입니다. 먼저 입술과 얼굴 운동으로 입술을 앞으로 내밀어보고 뒤로 당겨도 봅니다. 또 입술을 닫고 뺨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다음은 턱 운동으로 5초간 입을 크게 벌리고 유지합니다. 턱을 옆으로 움직여보고 원을 그리며 턱을 돌려봅니다. 다음은 혀 운동입니다. 혀를 앞으로 내밀어보고 뒤로 밀어넣어 봅니다. 혀끝을 입천장에 닿게 해보고 혀를 말아올려 입천장에 닿게 합니다. 이번에는 혀를 좌우로 움직여봅니다.
마지막은 혀의 저항 운동으로 서랍자를 이용해서 합니다. 먼저 서랍자를 앞에 두고 혀를 앞으로 내밀어 보고 서랍자로 혀 위를 누르며 혀를 위로 밀어 봅니다. 또 서랍자를 옆에 댄 상태에서 혀를 옆으로 밀어 봅니다. 근육과 감각이 마비된 뇌졸중 환자에게 있어 삼킴장애는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올바른 식사 자세와 안면 운동, 구강 운동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재활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의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음식물 섭취를 통한 원활한 영양 섭취가 이뤄지고 빠른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